사내의 요새들이다. 충주에 있는 미륵사 대원사지와 덕주사도 덕주산성 안에 둘러싸여 있어 외부 세력과 철저하게 차단이 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송계 계곡을 감싸고 있는 산성이고, 그리고 월악산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2중, 3중, 4중의 성이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덕주사 쪽, 하덕주사와 상덕주사는 그 산성 안에 있는 아주 그 요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마이태자가 신라의 주요 도시들, 그 중에서도 천혜의 요새들만 선택해서 간 이유는 무엇일까? 그 신라의 주요한 거점이 됐던 지역을 거치면서 그 지역에서 어떤 활동하던 신라인의 관리라든가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을 이게 규합하면서 갔을 가능성은, 그러니까 그 마이태자가 간 곳이 대체로 아마 신라에서 중요한 위치였던 곳, 말하자면 충주라든가 원주라든가 이런 지역은 중원경, 부공경 아닙니까? 아마 그런 지역을 거쳤을 가능성은, 그 지역을 거치면서 거기에 아마 있었던 신라인의 구세력들, 이런 사람을 좀 같이 합류하지 않았느냐. 경주에서 인제까지 마이태자가 선택했던 길엔 신라 부흥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마이태자가 쉬운 해안길을 두고 굳이 내륙의 이 주요 도시들을 거쳐간 데에는 신라 재건을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현재 인제에 남아있는 전설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태자는 실제로 인제에서 신라 부흥 운동을 한 걸까요? 삼국사기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김부가 고려의 항복을 결정하자 태자가 이에 반발하면서 나라의 존망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으니 오직 충신과 의사와 더불어 민심을 수습하여 스스로 굳게 하다가 힘이 다할 때 말 것이지.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1천년 사직을 쉽사리 남에게 내주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들어주지 않자 태자는 통곡을 하면서 물러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태자는 아버지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태자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쉽사리 금강산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했을까요? 더군다나 당시 신라에는 이 경순왕의 항복 결정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당대 유학자인 최치원도 해인사에 들어가서 평생 은둔 생활을 했으며, 이 고려사 저료에 보면은 신라가 패망하고 200년이 흐른 뒤에도 이 신라 부흥에 관한 소문이 끊이질 않자 최충원이 신라 부흥에 관한 소문이 각지로 퍼져나가니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끈질기게 신라 부흥 운동은 지속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인제에 남아있는 전설대로 이 마이태자는 신라 부흥의 꿈을 꾸었을 법도 한데, 당시 인제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신라 말, 인제는 일찍이 고려에 복속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인제는 고려보다는 신라와 인연이 깊은 곳이었다. 신라가 북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진출한 곳이 바로 이 영동지방입니다. 그 기록에 나왔듯이 이미 이사부란 인물이 삼척을 거쳐서 강릉까지 진출하고 있는데요. 이 영동지방의 그 고고학적인 유적을 봐도 이미 6세기 단계에 이르게 되면 여기는 완전히 그 신라판으로 이렇게 지금 유물이나 유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동지역은 거의 영남지방과 마찬가지로 그 신라의 그 내지나 마찬가지인 그런 곳입니다. 더욱이 인제는 군사적인 요충지로 외부 세력에 대항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계산성이다.
한계령 고개에 있는 이 산성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뒤로는 높은 산이 있고 앞으로는 계곡이 흐르고 있어 방어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산성은 마이태자가 있던 고려 초기에도 존재했을까? 현재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축성 기법을 통해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근데 그 한계산성을 이제 보면은 이중으로 쌓여 있는 흔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위에 한 줄은 이미 훼손돼서 무너져 있고 또 하나도 이제 마저 무너져 있습니다만 그것은 연결해 보면은 일부 잔존해 있는 성벽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고려 고종 때에 다시 쌓아서 그 만든 것으로 그러니까 서기 1200년대에 다시 조성을 했거든요. 대몽항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앞에 쌓은 산성은 삼국시대나 혹은 통일신라 시기에도 존속했던 산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수법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래서 이 한계산성이 삼국시대 이래 고려 말기까지 축성되고 또 여러 가지 수리도 해가면서 사용되었던 산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이 산성은 존재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마이태자가 인제 지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 초에도 산성은 이 자리에 있었다. 산성엔 실제 사용됐음을 짐작케 하는 흔적이 있다. 산성 꼭대기에는 천재단이 있는데 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안전을 기원하며 제사를 올렸던 곳이다. 천재단 기둥엔 명문이 남아있다. 너무 희미해져 지금 그 의미를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산성이 이용됐음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흔적이다. 삼국시대 이래 줄곧 한계산성은 이 지역의 방어기지였던 것이다. 신라 항려운동, 신라 부흥운동이죠. 그 거점이 과연 이곳이었겠느냐 하는 것은 이 지역 일대에서 보는 항려운동의 실상이 구전으로 생생하게 전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이 오직 그 거점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데 인제 지역에서 방어기지 역할을 한 곳은 한계산성만이 아니다. 산성 곳곳에선 기와가 발견되는데 이와 똑같은 기와가 나타나는 곳이 있다. 백담사의 전신인 한계사지가 그곳이다. 9세기 초까지 볼 수 있는. 우선 한계사가 한계산성과 같이 고려 초에 이 자리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석탑을 통해 창건 연대를 추정해봤다. 바로 8세기 중엽 혹은 9세기 초까지 걸쳐서 그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탑인데요. 3층 석탑으로 아주 통일신라의 그 전형적인 그 석탑입니다. 바로 그 불국사에는 석가탑하고 비슷한 양상.